한화 이글스가 주말 동안 열린 기아와의 3경기 모두에서 패배했습니다. 두 팀은 2.5경기 차로 한화가 주말 3연전을 모두 이길 경우 순위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었지만 완패했습니다. 양 팀의 격차는 순식간에 5.5경기 차까지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한화는 작년에 이어 2년째 최하위가 유력해졌습니다. 11일 기준 기아가 18경기, 한화가 11경기만 남겨둔 가운데 한화가 남은 경기를 다 이겨도 기아가 9승만 올리면 최하위를 탈출할 수 없습니다. 한편 CNB 중계석에서는 지역 인사들이 1일 캐스터로 참여해 한화 이글스를 응원했습니다. 팬들과 소통하면서 중계하는 모습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. 덕분에 시민들에게 자치경찰 위원회를 소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치경찰제 100일을 홍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그리고 요즘 아주 저 부진을 탈피해서 잘하고 있는 한화를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. 한화 이글스 화이팅! 모처럼 야구장으로 와서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. 무관중으로 이렇게 야구를 할 때마다 조금 아쉬웠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곧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또 한화가 비록 조금 순위는 밀리고 있지만 열정을 이렇게 보여줘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 아마 한화 팬들이 적극적으로 응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 한화 화이팅! 코로나 전국인데 그런 가운데 이제 관중들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내년에는 특히 이제 한화가 꼭 그 가을 야구에 갔으면 좋겠고요. 우리 대전 다문화센터도 사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한화 이글스 더욱더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꼭 가을 야구를 갑시다. 한화 이글스 화이팅! 오늘 그 한화 이글스 1일 캐스트로 나왔는데요. 너무 감사하고 오늘 즐거운 하루였습니다. 한화 이글스 팬으로 입장에서 한화 이글스가 비록 순위는 낮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순위도 차지하고 또 우승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올해 비록 이렇게 낮은 순위에 있지만 점점 가면서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것을 믿습니다. 한화 이글스 화이팅!